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주말 대중교통이 무료로 이용됩니다. 오클랜드 호크카드를 소지한 5세에서 15세 어린이들은 주말에 오클랜드의 버스, 기차와 일부 페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는 이미 교통요금을 부담하는 성인과 동반할 경우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빌 고프 오클랜드 시장은 차세대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말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크카드를 구매하고 온라인에서 어린이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보통 등록하는 데 24에서 72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오클랜드 카운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공휴일에도 어린이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포섬이 뉴질랜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듯이 호주에서 온 왈라비가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왈라비의 개체수가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연간 8,4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리스트 앤드 브로드 협회의 레베카 스터먼 박사는 왈라비가 포섬과 같이 뉴질랜드 생태계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그냥 내버려 둔다면 50년 후에는 뉴질랜드의 식물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섬은 작은 식물들의 꽃과 순두를 먹지만 왈라비는 뿌리째 먹기 때문이며 토끼에 비해 6배나 더 많은 식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로토루아 호수 주변 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왈라비들이 살고 있지만 와이카토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천연보호산림인 테우레웨라와 카이마이 교국에 거의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선 켄터버리 지역에서는 이미 90만 헥타르의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오클랜드와 노슬랜드, 혹스베이, 웰링턴, 말보로, 사우스랜드, 웨스트코스 등 전국 각지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주택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작업장에서 빌더들의 연장과 도구들이 도난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건설 작업자들의 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의 도구들과 장비들의 도난 사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들을 처분해 마약들을 구입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작업 현장의 한 빌더는 3주 전 전동 장비들을 도난 맞았으며 보험으로 새로 구입한 장비들도 지난주 또 도난을 당해 두 차례의 도난 사고에 작업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이테마타 지역 담당 경찰은 매주 도난당한 도구들과 연장들에 대한 수색 영장들로 물품들을 찾기도 하지만 본인의 도난당한 장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라이선스 번호 같은 것을 새기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클랜드에서만 7만 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언제라도 도둑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작업자 본인들이 조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퀸스턴 지역에서 지난 주말 동안에 홍역 환자가 급증해 환자 수가 1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퀸스턴 지역을 관할하는 서든 디스트릭트 보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과 금요일과 8일 일요일에 모두 8명이 홍역에 걸렸으며 이들 중 6명은 리마커블스 스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2명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퀸스턴 지역의 홍역 환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진된 환자들이 주말 동안 퀸스턴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져 환자가 더 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퀸스턴 지역에서 확진된 홍역 환자 15명 중 14명은 지역 주민들이며
한 명은 오클랜드 출신의 방문자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임차법이 시행되었으나 세입자의 실수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증명할 방법이 모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논쟁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임차법에는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임대주택을 손상시켰을 때에만 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세입자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수가 아닌 사고를 입증할 경우 피해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이번 임대차법은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최대 4주치의 렌트비만큼 손해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와 사고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렌트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임대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놓고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논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한 주택을 안내하는 퀸스턴 지역사회 주택신탁은 완악가의 키위 빌드주택이 공개된 시장가와 비교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키위 빌드 재설정에 대해 발표했으며 완악가 지역은 문제의 일부로 인용되었습니다. 완악가의 경우 정부 계획에 따라 키위 빌드 주택이 지어졌지만 첫 주택 구매자의 신청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약 64만 5천 달러의 가격에 키위 빌드 주택을 분양했는데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완악가의 노스레이크에서는 200채 이상의 키위 빌드 주택을 개발해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키위 빌드 주택 신청자가 없다 보니 보증금을 10%에서 5%로 내렸으며 또한 구매 조건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구매하는 것을 처음에는 금지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태평양 지역에 11,500명이 참가하는 스포츠 토너먼트를 앞두고 홍역 확산 위험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타로앙가에서 매년 열리는 에임즈 경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며 뉴질랜드와 태평양 섬에서 온 368개 학교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경기 참가 예정자 중 약 90%는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주최 측은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홍역 확산 우려 때문에 4개 팀과 50명의 개인 참가자들이 경기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에임즈 게임에서는 12살에서 13살의 학생들이 23개의 각기 다른 스포츠에 개인이나 팀으로 참가합니다. 2004년 처음으로 작은 스포츠 축제로 시작된 이 경기는 15년이 지나면서 중학교 국제 선수권 대회로 격상되었으며 경기 종목으로는 배드민턴, 축구, 하키, 탁구, 야구, 암벽타기, 테니스, 골프, 럭비, 수중발레, 스쿼시, 카약, 크로스컨트리, 넷볼, 수영 등이 있습니다. 새로 출시된 패시피카 TV는 무료 뉴스, 스포츠 및 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하며 중국과 호주의 지원을 받아 뉴질랜드와 패시피카에서 지역 소식을 전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전용 패시피카 TV가 채널에 3년 동안 1천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하루 24시간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 교육 및 자금을 제공했으며 이 채널에서는 TVNZ, 미디어웍스, 마오리 TV 및 스카이 등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번 조치로 호주와 중국이 지배하는 지역에서의 뉴질랜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지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공급하게 됩니다. 패시피카 TV는 이 방송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로 태평양 지역의 목소리를 많이 전해 이 지역에서 상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시피카 TV는 현재 13개국 24개 방송국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이와께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서로 문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바늘과 펜만을 가지고 문신을 서로 새겨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레이저 문신 제거 전문가는 나이 든 키들이 집에서 문신을 새겼다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많이 방문했지만 최근 들어 10대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본 문신을 제거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새겨진 문신을 제거하는 것보다 쉽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제거할 문신이 피부까지 깊숙이 파고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몇 달에 걸쳐 몇 번의 공정을 거쳐 제거해야 한다며 함부로 문신을 새기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웨누아파의 공군 비행장에 에어뉴질랜드 국내선 항공편을 배치할 제안이 발표된 직후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존키 전 총리가 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존키 전 총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웨누아파의 공군 비행장에서의 상업용 비행기 운항 금지를 약속했었습니다. 웨누아파의 공군 비행장은 지난 2008년도에도 여러 차례 상업적 비행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발표된 적이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안이 나온 후 한 지역 주민은 만약 웨누아파의 공군 비행장에 에어 뉴질랜드 비행기가 운항된다면 소음과 함께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쿠 국방부 장관은 에어 뉴질랜드가 이 제안을 사전에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며 민감한 군사 작전이 필요한 공군 비행장이 상업용 항공기와 함께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후 비가 오겠으며 가끔 많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비가 오겠으며 밤이 돼서야 점차 완화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